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김진홍 동구청장 당선자는 명품 동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 과거 동구에 머무르지 않고 부산의 미래를 이끄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김 당선자의 4년간의 정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김진홍 동구청장 당선자. 김 당선자는 승리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들의 지지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구청장이 되겠냐는 질문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삶에 힘이 되는 구청장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특히 그중에서도 소외된 계층, 노인, 장애인 이런 소외된 계층에 좀 더 어루만지면서 다가가면서 내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김 당선자의 주요 공약은 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압축됩니다. 여기에 교육 환경 조성과 주민 이동 편의를 위해 권역별 마을버스를 구해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우선 과제로 주거 환경 개선을 꼽았습니다. 소규모 아파트라든가 테라스형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LH와 도시공사와 연계를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부산의 굵직한 현안 사업들은 현재 동구를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앞으로의 4년이 동구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장 큰 것은 북항 재개발을 빨리 조속히 완성하고 2030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는 붐업을 우리 동구 스스로 먼저 만들어가지고 그 발전의 기폭제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김 당선자는 또 도시철도 부산 진역을 2호선과 연결하고 동구 국민체육센터 지경 등 선거 기간 약속했던 공약들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승리한 김 당선자의 공식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